벙커원 특강. 3번까지 아까 얘기가 좀 샛길로 흐르긴 했는데 제가 요즘 느낀 게 있어서 그냥 얘기 드렸고요. 뭐 아직은 섹시한이 아니고 수줍은 수비학이다 보니 제 사담이 많아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들으러 오셨는데 제가 너무 좀 정보를 아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확한 거예요. 저도 뭐 다 깔 순 없잖아요. 근데 뭐 이 정도면 많이 깐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더 집요하게 물어보시면 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질문하면 뿌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제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전 물어보면 다 말했을 거예요. 옆집도 독립운동했고요. 앞집도 했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이 하나 있고 습관이 있다면 질문을 못 지나쳐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질문을 하면은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절대 제가 질문에 응답할 수 없는 게 길을 물어볼 때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전 집에서 이사를 가면 3일 동안 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집을 못 찾아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벙커 올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택시를 타도 아직도 제대로 올 수가 없어요. 혼자 못 와요. 같이 오는 분들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와서 앞자리에 길 안내를 받지 않으면 아직도 쇳된지 솟된지 쇠뭐 이러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서 성균관대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질문 중에 길은 안 물어보시는 게 울어요. 저한테 길을 막 이러면서 즉 뭐 다른 질문에는 제가 열심히 답해드리니까 뭐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으시도록 하시고요. 3번의 쓰리스워드 이게 왜 궁금하세요? 그림 자체가 엄청나요. 그림 자체가 너무 쇼킹해요. 암울한 느낌이 드신다고. 하트에 심장에 칼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가 꽂혀 있죠. 뭐 연애 전보는데 이런 거 나오면 서로 얼른 닫아버려요. 다시 뽑자 막 이러면서 특히 나 혼자 볼 때 딱 넘 아니야 부정 탔어 내가 다시 해야지 뭐 아무렇게나 하게 되겠죠.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쓰리스워드냐. 근데 보는 것처럼 무슨 배신, 상처, 그리고 상실 이 세 가지를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컵이에요. 그쵸? 관계성을 나타내는 사원소는 컵인데 나의 의지에 해당되는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신은 왜 배신인 줄 아세요? 우리가 저도 배신에 치를 떨면서 살았던 시절이 몇 번 있었는데 결국 지나서 생각한 거는 배신을 당한 적은 없었어요. 배신이라고 내가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관계라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설정한 건 제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배신과 상처와 상실이라는 건 내 주변의 인간관계나 일적인 거나 여러 면에 있어서 정리정돈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특히나 우리는 스스로한테 자기 자신한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새로운 반응이 있죠. A라는 사람은 나한테 늘 잘해주던 사람인데 내가 망하니까 연락이 안 돼.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뭐 좋은 사람을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망했을 때 뭐 도움을 줬어. 이러면서 왜 우리 중요한 어떤 사건과 계기가 생길 때 사람들이 나한테 대했었던 반응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사실은 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 인생에 일어나는 해프닝들, 일들이 내 팔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살면서 남자한테 채이거나 뭐 이혼하거나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 시국에서도 일어난 일들은 예정된 게 아니에요.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대처하는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게 이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고 팔자 핵심인 거지,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야 우리 망쫀가 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사고가 나고 경제가 나빠지고 이 나라 떨어야 되나? 아주 나쁜 생각인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떠나고 싶어요. 그냥 너무 공사를 많이 해서 동네가. 정말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사 갔는데 아랫집이 목공소를 해요. 나 돌겠는 거야. 아, 나 그래가지고 진짜 이사 가기 전에 민원 다섯 번이나 때리고, 진짜 사람은 어디 가서 욕하면 안 된다는 게, 이사 오기 직전에 그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민원을 다섯 번을 넣었어요. 좀 울면서.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나한테 열이 받은 거야. 보는 앞에서 민원을 때렸으니까. 근데 너무 약속을 안 지켜서 화를 냈는데, 근데 이사 갈 집에 공사를 했는데 이 아저씨들이 한 거야. 아, 내가 심지어 이 아저씨 중에 하나는 나 이사 갈 때 신고해버린다고 그런 거야. 그러지 나 쫄아가지고 주차장 좀 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는 막 쫄았어요. 그래서 저 우리 집에 지금 하자도 할 거 뭐 공사할 것도 많은데 안 와 나 때문에. 엿 먹은 거지. 근데 내가 아는 분이 우리 동네 이사를 오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집을 고쳐야 돼. 근데 그 아저씨랑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안 망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점쟁이 모드로 부정 탔어 막 이러면서 이건 절대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막았어. 소심한 복수를. 그분은 5억짜리를 날린 거예요. 다섯 번의 민원을 피하신 덕분에. 그래서 그 5억을 고스란히 엄한 분한테 드렸어요. 잘 되시라고. 자,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리정돈, 그거는 바로 칼이 의미하는 의지예요. 상처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꽂은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왜? 그래야 정리가 되니까. 배신당했어요? 그럼 그 끊으면 되고. 상처받았어요? 그 상처의 원인을 끊어내고. 상실했으면 그 상실의 아픔도 내가 도려내야 되고. 즉 보았을 때 이 인간관계로 푸신다라는 건 1차적으로는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3번은 워낙 다양한 호기심과 오지랖과 많은 설레발과 그리고 인간관계 0부터 100까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피력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보기에는 끔찍하지만 더 끔찍한 건 저 정리정돈을 못하는 자기 삶이에요.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너무 심각하게 물어보셔서. 근데 저 이 쓰리스워드 카드 되게 좋아해요. 단호하게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진정한 인간관계 3번을 보세요. 아주 놀고 먹고 뭐 물고 뜯고 씹고 뭐 이거잖아요. 신나는 거죠. 봄처럼. 자, 4번 보시면 견고함. 그리고 이 견고함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불안감이 견고함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되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불안과 견고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힘이 일에 있어서는 안정성,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신중함, 그리고 의지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함, 그 돈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함. 뭔지 아시겠죠? 예. 4번 분들 그래서 내가 좋아해요. 동거래는 확실해요. 예, 신중함, 신중함, 신중함 되게 좋은 말로 했어요. 예. 다른 단어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키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스토리텔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너 성격은 이래. 너 뭐 몇 번이야. 근데 너 썬카드는 이거고 문카드는 이거고 뭐 너가 좀 이러내지.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구체적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뜯어 맞추세요. 애 하나 잡아도 돼요. 그게 바로 이 사원서의 의미예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돈, 일, 그리고 뭐 명예나 의지, 그리고 뭐 제일 핵심적인 거 관계, 연애 뭐 이런 거겠죠. 5번 보시면 교황분. 아까 교황분 얘기 드렸었죠. 5번 그림이 조금 우울하지 않아요? 그쵸?
5번이 좀 우울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뭐 4번이라든지 불행한 숫자? 그걸 뭐라고 하더라? 재수 없는 숫자? 예, 뭐 13번, 4번 얘기하는데 사실 수비학에서는 이제 5번을 미안해요. 단편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 5번은 완벽한 구조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완벽한 구조가 조금이라도 비율이 달라질 때 가장 못난 비율이 돼요. 그걸 지키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체면이 구겨지면 그것만큼 쪽팔린 게 없죠. 그리고 잘난 척을 했는데 그게 망가지면 그것처럼 또 창피한 것도 없죠. 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름답지 못하다예요. 그게 이들한테는 불행하다죠.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모습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중심에 있고 이 중심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 중심이라는 건 센터, 중심에는 황제가 있어요. 4번. 이분은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한가운데 낑긴 분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 낑긴 거죠. 근데 신은 실체가 지금 없어요. 이 땅에 없어. 그러면은 중간에 끼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앞에 있어요. 뒤에는 다 죄인들이야. 원죄를 진 아담과 이브들이야. 막 벌레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 뒤에 있는 애들이 나 얘기하면 뭐예요? 뒷담화예요. 위치상 뒷담화예요. 진짜 내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근데 내 뒤에서 얘기하니까 짜증나요. 뒷담화예요. 뒤에서 뭐 하는 짓이 뭐겠어요? 배신적 행위겠죠. 위치상 그래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많아요. 그래도 뒤돌아보면서 너희들 내 얘기해서 할 만한 자신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신을 향해 가는 숭고한 사람이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말도 못해. 욕도 못해. 집에 가서 막 욕을 써. 다음엔 이렇게 얘기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5번 중에 희곡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못했던 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되게 그 투덜투덜하면서도 재밌는 글 쓰거나 말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타입들이 많아요. 앞에서 말 못한 거 밤에 생각 전에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나중에 이랬을 때 해야지라고 하지만 상당히 희극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모든 관계성, 일과 이런 거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완즈를 보면은 다섯 명이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해 보면 이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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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닥. 일에 있어서도 뭐 하나 삐끗할 건 없는데 뭔가 항상 불안정한 느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뭐 정리정돈하실 필요도 없고 인간관계도 뭔가 항상 좀 뒤에 좀 찝찝하고 앞에 남기는 했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나한테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뭐 이 스워드 쪽을 보면은 뭐 이렇게 크게 망한 건 없지만 중간에 꼈다라는 건 하나 뭐 0 아니면 100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중간하게 이렇게 끼고 있는 거라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하지만 아름다운 카드가 또 하나 있어요. 쓰리 펜타클에 이어서 이 아름다운 카드 성냥팔이 카드라고 하는 성냥팔이 소녀 아시죠? 밖에서 성냥을 가지고 케이크도 보고 먹는 것도 보고 허상해. 이분들한테 재물은 성냥팔이 소녀의 이거예요.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세상에 이 재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돈을 내밀면 얼마나 모냥 빠지겠어요. 5번 분들 누구한테 돈 아쉬운 얘기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야 너 내가 지금 말한 거 10만 원인데 내놔 얘기하실 수 있어요? 손 부끄럽다고 하죠 보통. 그냥 뭐 됐어.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돈을 어떻게 받아낸 줄 알아요? 딴 사람 시켜야죠. 네, 신도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체면과 우아함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려는 나의 숭고한 뜻을 이해하는 몇몇 매니아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줘잉 이러면 가서 줘요. 받아와요.
그래서 헌금은 목사가 직접 안 걷죠. 누가 걷죠? 신도가 안 걷어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전도사가 걷죠. 즉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노력하는 건 다 뒤에 돈 걷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5번 의사는 맨날 돈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저렇게 돈 많이 막 돈 그러는데 정작 환자가 와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네 그냥 가세요. 뭐 막 죽으려고 그래. 돈 이래서 대신 그 모습을 계속 유지했더니 좋은 의사라고 그리고 막 여기도 고쳐주세요. 저기도 고쳐주세요 하니까 돈도 안 되라는 걸 알면서도 네 그러면서 다 고쳐주니까 주사를 막 30방을 넣어요. 그러니까 나 아무렇게나 놓으니까 나 한 3방 날 걸 돈을 안 받고 30방을 놓으니까 막 나아요. 그리고 막 할머니들이 막 정말 똥꼬도 주워놓고 그러니까 거의 슈바이처야. 그래서 전국에서 손님이 와요. 그런데 단가가 너무 낮아 막 이러면서 하는데도 돈은 벌어요. 뭘로 오냐면 자기의 체면과 그리고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보여주는 뜻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직접적으로 돈을 구하려고 하면 저렇게 그지 같은 한 쌍이 지나가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돈은 어떤 허상적인 거고 오히려 저 성전 안에 있는 숭고함을 스테인리스 글래스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게 이분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재물과 재화의 현실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6번 이 마이너스 카드를 그냥 슉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재밌지 않아요? 계속 얘기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 어떤 마력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걸 좀 급조를 했어요. 김 PD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강 2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대신 또 부족하면은 또 한번 특강 늘리면 되죠. 뭐 그쵸? 예. 그러니까 음료수 좀 드세요. 자, 6번 마이너스 카드에서 보시면 6번이 참 예쁘죠. 러버스라는 카드도 있고 제가 이 러버스 카드에 나와 있는 이걸 얘기할 때 특히 원즈를 얘기할 때 이 부분 얘기할 때 붙인 별명이 장원급제 카드라고 해요. 또는 개선장군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 급제는 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일해야 돼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고급 관료가 돼서 밤새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개선장군이에요. 뭐 훌륭하다 왔어. 근데 그럼 끝이 아니에요. 출정 나가야 돼요. 결국엔 무언가를 어느 정도 역량을 올린 수준이지 여기서 멈추거나 이거에서 또 다른 레벨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경험을 쌓는 게 이분들의 6번의 속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6번 분들은 승진을 너무 그렇게 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때 일 잘하는 분들 빨리 승진하면 회사 나갑니다. 왠지 아세요? 신입사원이 하는 일을 잘했을 뿐이에요. 승진이 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커피 타요? 복사해요? 그쵸. 책임감과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신입사원 때 일 잘하는 성향은 뭘 잘한다라는 거죠? 몸이 빠르다, 시키는 거 잘한다, 그리고 뭐 눈치가 빠르다, 대략 전문성 없어도 이것저것 다 잘한다예요. 대신 성실하다라는 거 그리고 팔로우십이 좋다라는 거 이게 관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승진을 빨리 하면은 더 그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즉 결국에 회장이겠죠. 이런 분이 최고 수준의 사장이 됐어. 누구만 모시겠어요? 누구 일만 하겠어요? 오로지 한 사람 일만 하겠죠. 나 위에 상사의 오더만 계속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높이는 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선장군으로 사람들이 칭찬했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 그리고 또 자원급제 있으면 이제 열심히 더 일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보상이 안 오지? 왜 승진이 안 되지? 왜 이 평가가 이렇게 나쁘지? 그거에 포커싱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주 부서를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도움이 돼요. 여기서 역량을 쌓고 저기서 역량을 쌓고 그러면서 움직이시는 게 바로 이 자원급제 카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 옆에 그 컵카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의미를 보면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 컵, 저 컵, 저 컵. 도우미들이고, 그래서 좀 제가 붙인 별명 중에 하나가 홍반장이다, 오지라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문성보다 뭐 깊이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게더 맞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카드에서 6번 카드 중에 이 스워드, 배를 몰고 저쪽으로 가는 분들, 이분들의 확고한 판단 능력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좀더 안정되고, 그리고 좀더 원활한 상황으로 모든 상황을 밀고 추진해 나가는 좋은 능력과 의지력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 들었죠. 오지랖이 이런 데서 발휘가 돼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 다 태웠죠. 애와 여자 함께 가는 거. 6번 분들. 이런 분들 혼자 도망 안 갑니다. 주춤주춤해서라도 또 화끈하게 날 따르라 이러진 못했는데 주섬주섬이라도 같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6번 마지막에 이 펜타클 카드를 제가 또 예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물에 있어서 이분들은 저울이 있으셔야 되세요. 기분 좋게 쓰기도 힘든 사람들이고 안 쓰기도 힘든 사람들이라서 그냥 세요. 좋은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끼거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그지가 많아요, 이분들. 그 호구 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준을 가지고 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재물의 원활한 습성을 가지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6번 옆에 누가 있겠어요? 제가 항상 있겠죠. 저희 오빠가 저희 집이 3대가 함께 사는데 의료보험에 9명이 있어요. 오빠 일을 직장에 한명 다녀. 오빠 혼자 쭉 애들 셋에 엄마 아빠의 맨 마지막에 여동생까지 있어요. 되게 뿌듯해요. 의료보험비 많이 내는데 도움 된다고. 근데 오빠도 생각을 잘했으면 전 뺐겠죠. 자, 7번을 보시면 4개의 마이너 솔카드 7번. 멋있는 7번이죠. 우리 이집 위에 뭐 가호도 있고, 제가 하늘만큼 땅만큼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카드예요. 7번. 제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올해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어 카드라고 일종의 뭐 올해의 토종 비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재밌겠죠? 네. 월별로 나와요. 그건 심화해서 할 거예요. 근데 그 카드 중에 보면은 제 올해 카드가 써니라서 해 뜨면 일 나가라라서 일 나와서 나와서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조인을 하면 가장 좋을까? 밭을 갈라나갈 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소? 마차? 쟁기? 끌어줄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제 인간관계 모두 7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즘 아주 애정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왜 이렇게 인간을 전략적으로 사귀냐고요? 제가 하자라서 하반신 불구에 가까워요. 길도 못 찾는데 한 길바닥에 5분간 서 있으면 정신줄을 놔요. 백화점도 못 가요. 여기 어디지? 어지러워서 나와버리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기동력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이 기회가 많아도 많이 못했는데 이제 해 떴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나를 끌어줄 마차들이 필요하겠죠. 뭐 쟁기 뭐 이런 건좀 대략 갖췄는데 끌어줄 이 마차와 소 같은 인간들이 없어서 지금 몇 가지 준비하는 거에 담당자들이 다 7번이에요. 집요하게 쪄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인간들을 다 좋아하진 않아요. 제뭐책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상담책을. 근데 편집장이 7번이라서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 날고기는 큰 출판사와 계약하지 않고 제가 세 번째 작가가 되는 그런 조그만 출판사와 계약을 했는데 그 편집장이 그냥 7번이라서 무조건 계약한 거죠. 집에 와서 쓰라고 때려요. 자기는 막 울면 뭐 냉면 시켜 먹으면서 계속 밤까지 저를 앞에 놓고 몇번몇번 쓰세요. 뭐뭐뭐뭐 쓰세요. 뭐 울면서 써요. 그러면서 그래 이러지 않으면 내가 이걸 못 하겠구나. 룸메도 7번이고
그리고 예. 네. 뭐 열심히 이제 걔가 또 말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차가 있어서 어쨌든 뭘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모로 지금 함께하는 일. 김 PD도 7번이에요. 예, 딴 보도였으면 안 했어요. 벙커하자 그랬을 때 몇 번이야?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7번이에요. 예, 맨날 뭐 하재요. 어쨌건 그러한 식으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뽑을 때 제가 7번을 그래서 하늘만큼 땅만큼 애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되게 막 침 발라요. 내년이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 필요한 사람은 8번이에요. 대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살아요. 그래도 요 모양 욕거리인데요.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7번은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상당히 유능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멀티적 성향이 있어요. 정도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 쳐내요. 저거를 하나도 안 놓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심하게 정리정돈을 하려고 하는 습성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화이트 셔츠님. 하지만 남들이 보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할 것처럼은 보여요. 근데 단면 단면으로 보면은 깔끔한 데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하나 잘 쳐내는 습성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때 특강 2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 7개의 컵이 있는데 7개의 컵 중에서 어느 컵을 고르냐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쓸데없는 욕망이다 얘기 드린 적은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나요? 근데 대부분 이거 지금 처음 들은 얘기시죠? 그러면 이 그림이 잘 보입니까? 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1번 컵에는 성이 있고 2번에는 주얼리, 보석 3번에는 이게 월계관이라고 하나요? 멸류관 같은 게 있고 4번에는 드래곤이 있어요. 무서운 이런 전설의 동물. 그리고 5번 컵에는 이 잘생긴 얼굴이 있고 그리고 뒤에 6번 컵에는 뱀이 있어요. 마지막 7번 컵에는 알 수가 없는 뭔가가 있어요. 이 7개 중에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컵을 집에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가져가야겠다라고 할 때 하나를 지금 마음속으로 골라보세요. 처음에 성을 고르신 분? 성 안 골랐어요? 예, 이 컵 중에서 맨 처음에 성이 그려져 있는 이 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 본인? 돈 좀 쪼달리시나? 자, 성을 고르신 분들은 자신의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 견고함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있으신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이 보석 금은보화를 고르신 분 여자분들 꽤 있으실 텐데 예. 이런 분들은 현재 카드값에 쪼들리고 계실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 씀씀이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에 있어서 이제 재물에 대한 욕망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계부 쓰세요. 세 번째 이 월계관을 고르신 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명예를 추구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찾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를 드러내고 싶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강하시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 알 수 없는 드래곤. 이 안에 이상한 욕망이 있어요. 이분들. 이상한 욕망이 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열심히 하세요. 이게 용이 크면 멋있어지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얼굴 고르신 분들. 안 고른 분들도 많은가 봐요. 이걸 고르신 분은 남자든 여자든 외모를 되게 따지시는 거예요. 어피어런스, 남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외모, 딱 단편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어디 병원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예. 어디 살짝 고치고 싶으세요? 아니면 외모에 자신이 있던가. 예. 그리고 끝에 뱀 고르신 분들. 지혜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죠. 그 말은 뭐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에 빠져 있으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싶은데 밥이 없으신 분들이죠. 마지막에 이거 이 뒤집어 쓰고 있는 분 고르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차원의 세상을 꿈꾸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이거 골라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걸 떠나서 새로운 것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건 그냥 재미로 풀어드린 거고. 근데 이 카드 한 장만 갖고도 소개팅 나가서 많이 연락처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보통 새로운 사람들 만나거나 할 때 재미삼아 할 때 이 카드 하나만 들고 나가요. 뭐 좀 핸드폰에 보이잖아요. 이거 중에 하나 골라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얼굴 보면서 썰을 푸는 거죠. 남자분들 어떻게 여자 꼬시는지 알았죠? 여자는 이런 거에 넘어가요. 은근히. 옛날 요즘같이 좀 손금 보여줄게. 누가 그런 거예요. 이 카드 하나만 딱 내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보석 같은 거 고르면 비싼 백을 사줘야겠네 이러면서 연락 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스워드 부분. 이 스워드 부분에서 7번이 의미하는 거는 7번은 전공법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몰래, 스니키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분들이 갑옷을 아름답게 입고 있는 이유는 진정 속도 꽉 차서가 아니에요. 속이 허술해서라고 누누이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도망가도 몰래 멋있게. 다음날 아침이면은 되게 멋있게 온 것처럼 있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공복으로 가시면 상당히 힘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전공으로 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재물운은 이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걸 궁리하는 힘이 약간 약해요. 그래서 많은 어떠한 기회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무언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나 관계 이런 건 뭐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멋지고 능력도 있어서 인맥이 되게 좋은데 따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누구와 협력을 해야 되겠어요? 저 같은 이번을 만나시면 되겠지만 어쨌건 포장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드바이스가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7번은 항상 무슨 일을 결과를 낼 때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현명한 분들 스승을 꼭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8번을 보시면 마이너솔 카드 8번 그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신 분들이 이게 이너 안에 있을 때 아까 얘기도 드렸었는데 8은 일은 뭐든 많아요. 8번들이 조용히 주부로 계셔도 늘 바빠요. 저희 새언니가 8번인데 가정주부인데 밥상만 한 7번을 차려요. 3대가 같이 살잖아요. 애 셋이 학년이 다 다르고 고3이 한 명 있고 대학생 있고 초등학생 있고 남편 직장 나가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어르신들은 막 5시부터 막 왔다 갔다 하시죠. 배고파서. 그리고 이게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해가 중천이 뜨시면 또 밤새 잠을 못 잤다 이러면서 또 나오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려야 돼요. 마지막에 자기 먹을 것도 차려야 되고 또 손님 오면 또 손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부로 있어도 상당한 일이 많고 나가서 일을 해도 일복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일을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갖고 쏟아야 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근데 그거에 있어서 유능하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8번 분들은 너무 하나를 너무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게 그닥 좋은 고민은 아니세요. 그 다음에 컵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할 만큼 다 해야 자기가 떠나요. 미지근하게 하시면 본인들이 나중에 항상 후회를 할 수 있어서 힘들어도 뭐 또는 내가 너무 많이 손해를 봐도 끝까지 한 다음에 물러서시는 게 가장 멋있죠. 제일 멋있었던 8번 남자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쳤는데 결국 붙었어요. 3년을 공부를 하고 떨어지고 하면서 붙었는데 한 달 다니고 사표 냈어요. 병신 같은 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3년을 정말로 그렇게 뭐 치질 걸려가면서 했는데 근데 하면서 알았대요. 이 길이 자기 길이 아닌 걸. 근데 끝까지 가본 거예요. 들 때까지. 그리고 가서 확인하고 감둔 거죠. 멋있죠? 한 달을 왜 다녔는 줄 아세요? 아, 월급 때문에 다닌 게 아니었어요. 예쁜 여자가 있어서 한번 다녀보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같은 신입 그게 있었던 그 연수 기간 동안 같이 다니려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아니란 걸 알고 다시 시작을 할 때 그게 멋있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 오는 거. 이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뒤돌아올 수는 없고 끝까지 가서 야도 보고 희생했다, 자기가 배신당했다 생각하지 않고 내 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던 거거든요. 끝까지 가보는 거. 그래서 제가 늘 8번 남자들이 따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애를 할 때도 끝까지 일단 뽕발을 냅니다. 그러다가 나는 다 이뤘다 이러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상에 예수님은 8번일 거라고 생각해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신. 그래서 어떤 의지와 이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배수진을 치고 치지 않고 이 안에 갇혀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까지도 가야 자기가 속이 시원하다라는 거죠. 재물은 꾸준히 열심히 계속 마구마구마구 그렇게 모으셔야 되세요. 쉬지 마시고. 그래서 8번은 항상 정기검진 받으셔야 돼요. 예, 과로서 많습니다. 저희 새언니가 추석 전에 복막염으로 입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터져서 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특히 8번 분들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너무 과로했다라는 걸 스스로가 느끼기 힘드니까 항상 규칙적으로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마지막으로 9번. 9번 보시면 9번 카드에서 일적인 거는 9번은 막 쌓을 걸 이렇게 일할 걸 쌓아놓고 고민만 해요. 딸랑 하나 들고 뒤질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리고 힘들면 그렇게 생색을 내요. 막. 와 정말 어마무시하게 생색을 내요. 그리고 막 해야 돼, 뭐 이렇게 한 걸 쫙 나열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다고 그러고. 저희 언니가 9번인데 좀 그래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자기 일과 관련된 거 있어서 좀 많이 생색도 내고 발언도 하고 좀 잘난 척도 좀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근데 이 일이 있어서 이 속성이 왜 중요하냐면 스스로가 이렇게 뭐 과시하거나 자기가 뭘 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이 머리에 뭘 지금 싸매고 있죠? 이게 사실은 상처를 당했어요. 뭘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9번을 보면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마다 정말 100m 뛰는 속도랑 일과 연애와 뭐 돈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이지만 15초에 100m를 뛴 여자예요. 이제 체력장 만점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걸 싫어할 뿐이죠. 즉 그런데 어떤 애는 20초를 뛰는 거 보고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 이거 뭐죠? 이렇게 매달리는 거? 0초를 못해요. 뛰는 건 되는데 이걸 안 되는 거 보면 각자의 능력이 다르다라는 걸 우린 분명히 아는데 늘 관가해요. 9번 하나만 해도 뒤질 것 같다라는 걸 꼭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쁘다 이쁘다 해주셔야 돼요. 예예.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다치고 나 여기 아파 막 여기 힘들어 막 이쁘다 이쁘다 막 주먹이 부르지만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조금 여기서 오버하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도 자각 증상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늘 이렇게 이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뒤에 막 열어놓고 되게 좋대요. 하나도 내 앞에 놔 있거나 치고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혼자 좋은 거예요. 다 날 좋아하나 봐. 아니면 날 안 좋아하나 봐. 극단적인 것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인 인간관계 인터랙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열거되어 있는 관계. 그래서 누누이 그런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한 명 한 명 인간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인류에는 강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이 진짜 많아요. 9번 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안 드시네요. 여기 봐도 되게 많은데 이름 부를까요? 아까 있었잖아요. 자기 거 30만 원짜리 볼 때만 안 척하고 이분들이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정도로. 근데 다 그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우려라는 거. 근데 이 우려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지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거나 미리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늘만큼 땅만큼 애정하는 이 9번 카드. 여자인데 돈 많은 여자예요. 근데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포도가 주렁주렁 있죠. 타로 카드에서 포도는 컬처를 의미를 해요. 돈만 있으면 그냥 뭐지? 그 벼락부자 같은 느낌인데 이 포도가 깔려 있으면 대대로 부자인 느낌이 들어요. 즉 자신의 삶을 향유하는 재물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혼자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남들과 향유하지는 않아요. 혼자 향유하는 거를 남들한테 보이면서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자기 투자, 자기의 삶을 가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여자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매거든요. 매가 의미하는 게 여기서 뭔지 아세요? 이 카드의 이 마이너 카드하고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뭐 타로 점을 본다든지 할 때 이게 나오면 이 여자한테는 애인이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린 애인 또는 내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 걸 의미하죠. 다 갖췄죠? 제 꿈꾸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솔 카드까지 여러분들한테 본인들의 파일을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이 속성들을 넣으시고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드시면 그 프로파일에 마이너솔 카드 같이 되시는 거고, 조디아 카드는 그때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예를 들어서 쌍둥이 자리에 있는 나이트 오브 스워드를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솔 카드서부터 문 카드 그리고 마이너 카드, 조디아 카드까지 여러분들이 쭉 채워 넣으시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 오늘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상 얘기를 못 드리는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이어 카드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어 카드를 해야 되는데, 이 이어 카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었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팔자가 아니고 이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내 팔자라는 거. 그 내 팔자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그럴 때 키워드가 되는 게 연도 카드예요. 나답게 헤쳐나갈 수 있는 매년 똑같이 솔카드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키워드로, 내년에는 어떤 키워드로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되세요. 이어 카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 생년월일 다 더해서 한 자리 숫자가 나오게 하는 게 솔 카드라면 올해 연도 카드를 더하시면 되시는데 생년은 빼세요. 대신 월과 일을 더하신 다음에 올해 연도가 2014년이죠. 근데 이것도 나의 올해의 카드는 한 살일 때예요. 자, 태어난 해가 그 해 올해 카드였겠죠. 1970년대 올해 카드가 70년 더하기 6 더하기 6은 2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1이거든요. 두 자리 숫자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드는데 다 더하셔서 올해 카드가 이제 2014년이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 2014 이거를 모두 더하면 19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 연도 카드는 생일을 다 더하시고 연도를 넣는데 더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21이 넘어가면 22는 0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2개의 카드.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저의 올해 카드는 19라는 거죠. 이거를 연도별로 라이프타임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부터 쭉 더해서 몇 번 몇 번들이 나오는지를 쭉 보시면, 제가 뭐 태어났을 때 뭐 11이었는데 그 다음 뭐 3, 4. 왜냐하면은 1971 더하기 66 하면 30이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3 더하기 0은 3이에요. 그래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999년 플러스 6 더하기 6은 3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현재까지 2014년 플러스 6 더하기 6은 19에서 선카드 19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제 인생 그래프예요. 뭔가 초반과 후반이 격렬하게 달라지고 있죠. 2014년 기점으로 해서 19번 카드 패턴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해 연도 카드를 꼭 계산해 오시면 되세요. 뭐 결혼을 했었던 해라든지 아니면 가출을 했었던 해 뭐 또는 뭐 되게 아팠었다. 아, 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뭐 돌아가셨다라든지 뭐 애를 낳았다라든지 자기한테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연도를 다 더하셔서 한 두 자리 숫자 그것도 20일 이하로 22는 0으로 계산하시면 되시고요. 그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받을 수 없지만 이 그래프까지 나오시면 같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라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Q&A 때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나하나 또 같이 설명을 해드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뭐 토달리 이것들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정리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숙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겠죠. 뭐 혹시 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 PD님이 제가 보내드리는 그 정보로 여러분들 거를 이제 하실 수 있게 메일링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점 있어도 일단 질문을 안 받습니다. 예, 일단 마이너 솔 카드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자기 거 해석하시는 걸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사건 또는 본인들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엑셀로 해주셔도 좋고 그래프로 하나하나 그리셔도 되세요. 아니면 메일로 뭐 엑셀 표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해서 거기 적으셔도 되니까 한번 꼭 작성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도 못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50만 원짜리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날 옥장판 파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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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